네, 한화 이글스가 단독 3위입니다. 버스커버스커 양 싸다고 오늘 때려 봅시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한화가 3인데 버스커버스커 양 싸다고 오늘 때리다니 이게 무슨 인트로야 도대체? 네, 일단은 선생님부터 뭐 인트로에 대한 부연 설명해 주시죠. 아, 그 작년 같으면 한 13패 했을 텐데 네. 그래도 10승도 먼저 하고 한화가 아주 조직력 있게 잘 이게 그렇습니다. 뭐 김태균 타자도 없는데 네. 아주 잘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화가 4월 중순에 예. 3위 하는 걸로 마음 놓고 계시면 안 되는 예, 거죠. 그게 근데 10년 만이라 예. 괜히 막 설레는구나, 막이 한화 팬의 마음이.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버스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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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다고 버스커 버스커 싸다고 싸다고를 뭔가요? 아, 이제 버스킹 하시는 분들 아, 네네. 이제 주목하실 만한 이펙터라고 생각해서 아, 전 그렇군요. 이펙터 취재에 맞게. 이펙터, 네. 네. 그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진짜 버스킹의 끝판왕 이펙터로 생각하셔도 될 만한 네네네. 네, 그런 물론 제품이라 그런 네, 얘기가 양 맞죠. 싸다구라는 인트로를 한번 네. 강렬하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혀 뭔가 궤가 다른 인트로 두 가지로 한번 시작을 네. 해봤는데요. 오늘 트리오 플러스라는 이 이펙터 이름에 걸맞게 저희가 오늘 트리오로 리뷰를 예. 이렇게 준비를 아, 해봤죠. 그렇네요. 네, 은총 씨가 왔다라는 건 우리가 오늘 할 기어가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복잡하고 그리고 팩탐에서 다루기에는 또 뭔가 약간 우리 사장님이 조금 더 찐득하게 메인으로 하죠, 좀 왜. 내보내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약간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은총 씨가 왔다. 그러면은 사장님이 밀고 있는 복잡한 기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저희 트리오 플러스를 저희 오늘 팩탐 은총 씨 플러스 트리오 버전으로 같이 리뷰를 해볼 네. 건데요. 예전에 저희가 트리오 플러스를 하기 전에 트리오 그냥 기본 기본 모델을 네, 했었어요. 하셨었죠. 그 모델이 가격이 33만 2천원에 그 건속가가 33만 2천원에 할인가가 24만 9천원이었는데 그게 거기에 잼맨 XT라는 또 모델이 그 있거든요. 루퍼가 네, 있죠. 루퍼가 네. 있어요. 잼맨 XT라는. 잼맨 XT가 20만 원 전후한단 말이죠, 가격이. 그러면 트리오하고 잼맨 XT를 건속가를 합치게 되면은 50만 원한 중반 정도가 나와요. 그렇겠죠. 네, 50만 원 중반 후반 요 정도 가격이 나오는데 그거 두 개를 그 우리 그 영상 보시면은 예. 그 이펙터 소개 영상 보시면 두 개가 이렇게 놓여 있다가 예. 하나 푹 하고 확 그렇게 한 하나로 다음에 이렇게 하나 변신하는 트랜스폼 되는 영상 보실 수가 그렇죠. 있는데 퓨전했죠. 그게 바로 트리오 플러스입니다. 네. 트리오 기본 모델에다가 잼맨 XT를 갖다가 합친 거죠, 그렇지. 루퍼를. 그래갖고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밴드 기능들 이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양 싸다구를 때릴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되게 양질의 루퍼 기능이 같이 들어간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겠고요. 그러면서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두 개를 건속가로 합치면 50만 원 중반이 응인도 나오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약간 내려서 건속가가 49만 9천 원. 근데 그렇게 팔겠냐? 아니죠. 네. 지금 할인이 좀확 기분 좋은 적용이 가격? 되어 있어서 야, 이게 이건 사장님이 지금 밀만하죠. 야, 그러면 주는 거네, 그냥. 이게 근데 우리 있었는데 이거. 기본 트리오도 점수를 엄청 높게 받았었어요. 아, 그때 그거 선생님이랑 저랑 신기했잖아요. 선생님이 이건 좀할 만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 이런 류의 악기를 되게 예. 싫어하시는데 이건 좀할 만한 것 같다면 9점 주셨고요. 저는 버스킹 아티스트의 필수품. 저도 그때 이렇게 아, 드렸네요. 드렸네. 9점. 근데 이 필수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지금 상황이 온 거죠. 그때도 9점을 받았는데 지금 아주 싼 값에 루퍼까지 올라갔으니 이거는 뭐 점수는 뭐잘 나올 거라고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저희가 두 시간으로 나눠서 리뷰를 할 건데요. 첫 시간에는 기본 기능 설명과 노브 설명, 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루프 시퀀서의 활용 및 실제 이제 은총 씨가 연주하셔서 그 버스킹 상황에서 어떻게 쓰실 수 있는지 네. 그런 실전 예제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트리오 플러스 전체적으로 노브 구성과 기능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기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은총 씨가 미리 가져가셔가지고 또 공부를 좀 해오셨죠? 네네네네. 네. 이 루프, 베이스, 드럼 달려있는 게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알지롱이죠, 네. 알지롱. 만우절 예, 이지롱. 많이는 네. 이지롱. 예. 만우절 이지롱에서 딱그 트리오가 가능했었던 그런 모델이었는데 저희가 그때 기타리스트를 옆에다가 안 앉혀놓고, 쳐놓고 예. 네, 연주를 해서 마치 여기서 기타 볼륨을 높이면은 기타가 솔로가 연주로 나오는 것 같았으나 네, 다 페이크였죠 예. 그때. 근데 그게. 지금 근데 뭐 여기서 물론 그런 기타의 연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아닙니다만. 아닙니다. 사실 그거는 저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기능이고. 아니, 그럴 거면은 그냥 이제 카세트 테이프 들고 와서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듣고 이렇게 듣는데. 있지. 그걸 버스킹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기타까지 나오면.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만우절 이진홍을 연상시킬 만큼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노브 볼게요. 여기서부터 앞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요. 여기 기타 FX, 시퀀서 1, 2, 3, 4, 5, 올트 타임, 그리고 오디오 레스틱, 그리고 여기 템포, 장르, 스타일, 루프, 베이스, 드럼, 루퍼, 밴드 이렇게 있어요. 상당히 기능이 많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헤드폰 단자랑 헤드폰 볼륨, 입 여기 아답터 단자가 있어요. 네. 이 뒤쪽에 있는 이 볼륨은 헤드폰 볼륨이니까 여기서 만지셔도 딱히 영향이 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FX, 리턴, 그리고 여기 기타 인이 있고요. 여기 컨트롤이 있어서 여기다가 풀 스위치 연결하셨어요. 아, 예, 예. 풀 스위치 52,000원이거든요. 예. 이거 예전에 저희가 그 트리오 기본 모델 했었을 때 보시면은 저희가 풀 스위치 연결해갖고 시원한 영상이 있으니까 풀 스위치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FX 샌드 있고요. 샌드 그래서 샌드 리턴으로 이펙터 활성화시킨 네. 다음에 기타 FX 버튼을 누르면 그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겠죠. 이거는 이거 안 해놓으시면 뭐 딱히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버튼이고요. 앰프 아웃이 있고 믹스 아웃이 있어요. 근데 이거 기본 5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USB 연결 단자 있고요. 자, 1번부터 FX 샌드 잭, 리턴 잭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톤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펙터를 연결하실 수 있는 샌드 리턴이 있고요. 앞쪽으로 넘어와서 이 시퀀서 버튼 볼게요. 시퀀서 버튼. 시퀀서 버튼은 이 1, 2, 3, 4, 5가 각각의 파트란 말이죠. 우리가 네. 여기다 루퍼를 뭐 이제 녹음을 A파트, 미리 연결을 B파트, 해서 C파트 이렇게 반주를 보면.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반주를 구성을 할 때 우리가 뭐 곡의 구성이 뭐 A 벌스가 있고 B 벌스 있고 C 코러스 나오고 D 브릿지 나오고 다시 뭐 C 사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순서대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게 만약에 파트가 3개다 그럼 1, 2, 3 이렇게 3개를 녹음해 놓으신 다음에 그냥 연주를 하시면은 이렇게 가다가 알아서 밴드 버튼을 누르면 넘어갑니다. 네, 수동 전환이죠. 근데 시퀀서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시퀀서를 누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순서대로 딱딱딱 누르면 1, 3, 2로 돌 수 1, 3, 2, 3, 2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파트를 조합을 하셔서 하나의 완결된 곡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죠. 이게 이제 버스킹을 네. 할 때 하나의 완결된 곡을 들려주는 느낌으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트 버튼은 다섯 가지 다른 파트를 런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 얼트 타임 버튼 있잖아요. 여기 이게 얼터너티브 타임 버튼인데 얼터네이트 타임이네요. 얼터네이트 타임. 이게 트리오 플러스의 티칭 앤 런을 할 때 박자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능을 네.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연주를 할 때 좀 티나게 연주를 해야 되죠. 네. 템포 티가 이게 뭐 약간 어려운 막 무슨 막 느물느물한 연주를 하면 잘 못 알아보고요. 딱딱딱딱딱 이렇게 끊어주면은 얼트 타임이 템포를 자동으로 인지를 해서 밴드를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시켜주는데 문제는 이제 가끔씩 더블 타임이 되거나 하프 타임이 되거나 뭐 장르에 따라서 약간의 그런 식으로 뭐 두 배 뻥튀기 혹은 절반 감소 이런 뭐 여러분들의 의지와 달랐던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는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템포가 맞아 들어가고 있는 그런 경우고요. 아예 완전히 템포가 다른 경우에는 보면은 뭐 나오고 있는 재생하고 있는 곡이랑 다른 리듬 패턴으로 연주를 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가끔씩 얘가 좀 네. 헤매는 경우가 엉킬 때가 있는데 네. 딱딱한 연주를 하면 거의 다 잡아줍니다. 그리고 템포랑 오디오 레스틱 이건 글로벌 템포를 조절을 해주고요. 해주면은 네. 녹음한 게 되게 신기한 게 우리가 어쨌든 루프 위에다가 기타 녹음을 하면 이게 오디오 녹음이 된 거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템포를 잡아올리면 그 오디오도 같이 이게 네. 줄고 늘어나는 건데 오디오 깨지는 느낌이 별로 안 나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리고 스타일 로브 여기 12개의 장르가 있는데 팝 그리고 뭐 이팝이 일렉트릭 팝이겠죠? 일렉트로닉 네. 팝이겠죠? 힙합 그리고 컨트리, 포크, 라틴, 재즈, 블루스, R&B, 락, 뭐 얼터너티브 락 등의 12가지 장르의 스타일, 리듬 스타일 또 12가지가 있어서 총 144개의 네, 스타일 조합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패턴과 장르들을 들으실 수 있는데 심지어 여기 심플 베이스라는 게 있어갖고 심플 베이스를 해주시면은 베이스 라인 굉장히 단촐하게 딱 나오고 이거를 활성화를 안 해놓으면은 장르에 맞게 네. 신나게 베이스를 연주하는 그런 이지롱 같은 베이스 연주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노브는
볼륨 조절, 각각의 파트의 볼륨을 조절을 해주고요. 이지롱보단 못하는군요. 아유, 이지롱보다 더 나을 수가 없죠. 네, 이지롱은 이 상상 속의 동물 같은 건데. 네, 이지롱은 그 한 수천만 원 들어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럴 거면 밴드를 부르죠. 네. 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식으로 이제 조작을 하면 될까요, 은총 씨? 처음에 네, 뭐 그냥 이 이펙터를 일단 밴드를 누르고. 밴드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깜빡거리고 있잖아요. 네, 깜빡거리고 있을 때, 네, 너는 이렇게 빨리 돌아요. 그럼 이제 뭐 하나 쳐보는 거죠, 그냥. 네. 지금 아주 정확한 템포로 읽었죠. 지금 중요한 게 이제 베이스 라인도 같이 네.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참 대단하죠. 베이스를 지금 은총 씨가 한 코드를 읽어가지고 베이스를 아주 깔끔하게 잡아줬죠. 심플 베이스로 들어볼게요. 지금 일단은 장르가 이제 락인데 여기 그냥 바꾸면. 어우 난리 났어요 지금. 심플 베이스 꺼볼게요. 일렉트로닉 팝인데요 지금. 네. 어우 신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타일도 바꿔볼게요. 네. 오우 리듬 패턴이 바뀌네요. 그렇죠. 야 이게 아주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막 돌려보시면서 막 이것까지 돌리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뭐 포크겠죠. 네 락이. 어 신난다. 그리고 4분의 3박자들. 와 이렇게도 되네. 그러니까 뭐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근음과 템포만 제시했는데 그쵸. 얘가 알아서 얘가 뭐 모든 장르 이 스타일이라는 것과 장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메탈 가볼게요. 어우 난리 났습니다. 뭐 지금 드럼 막 네. 더블 받고 난리 났죠. 맞죠. 뭐 난리 안 돼 진짜. 아 이거 <이거야. 웃음> 너무 같다 이거. 네. 이제 뭐 이러면 일단 루프 안 하셔도 여기 네, 베이스가 나오니까 그렇죠. 내가 이제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아 재밌네 재밌네. 뭐 근데 이 드럼을 못 맞추겠네요. 이거. 이거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네, 정말 강렬한 그런 네. 드럼과 베이스의 그 조합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쵸. 여기에 네, 이런 메탈 들어가니까 아주 충격적이네요. 와. 그럼 이번에는 간단하게 우리 연주를 한 다음에 루프를 녹음하는 방식을 한번 네, 한번, 네. 네.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드럼을 설정을 해볼게요. 네. 얘가 감지를 하겠죠 지금. 드럼과 네. 베이스를 설정하겠습니다. 어우 잘 네. 나온다. 좋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R&B 장르에서 스타일 한번 만져볼게요. 네. 이거 좋다. 그쵸? 네. 자. 뭐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면 되잖아요. 네.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자, 야, 루퍼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깜빡깜빡거리는데 예. 네. 이 상태에서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네. 예. 이 상태에서 지금 치면 신기하죠. 네. 빨간색으로 깜빡거리고 있을 때 시작하면 동시에 루퍼와 밴드가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되죠. 그리고 지금 이제 녹색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네. 녹색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즐겁게 연주를 하고 놀시면 되고요. 주황색으로 돼 있을 때 또 네. 연주를 하시면은 이렇게 녹음이 되죠. 그 루프 볼륨도 이런 식으로 아~ 똑같이 파트로 연주를 조절하죠. 그리고 이제 녹색으로 돼 있으면 위에는 이제 솔로 하시고 아~ 네. 그냥 솔로. 놓으시면 돼요 이제. 네 이렇게 연주를 하시다가
예를 들어 파트에 뭐 저장해놓은 게 여러 개다 그러면 이제 밴드 버튼 꾹 누르시면은 파트가 넘어간단 말이죠. 아하. 파트에 녹음돼 있는 게 뭐 어떤 마디수가 있잖아요. 그 마디수 중간에 밴드를 미리 눌러놓으면은 그 다음 이제 마디수를 다 채우고 나면 그 다음 파트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강제로 이제 우리 파트를 넘어가가지고 연주를 하실 수도 있고 그거를 미리 세팅을 시퀀서로 해놓으시면은 밴드를 시작하자마자 이제 내가 원하는 그 곡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저희 오늘 이렇게 노브 설명까지 쭉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 루프랑 시퀀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라이브에 활용하실 수 있는지 그거를 또 알아보는 실제 실전 네, 네 실전 네. 예제 활용편을 네. 두 번째 시간에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ffector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네.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한다.